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로 실시간 채팅앱 만들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파이어베이스와 플러터를 사용하여 실시간 채팅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센티케이션 기능과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기능을 사용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채팅 기능이 구현되는 과정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사전 준비는 1강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설정을 크게 다섯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단계는 콘솔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필요한 파이어베이스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플러터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열고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구글 애널라이틱스 설정을 완료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프로젝트의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어센티케이션과 파이어스토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어센티케이션을 눌러 로그인 방법 탭에 들어가서 이메일 비밀번호 제공자를 활성화합니다. 다음은 파이어스토어 기능 활성화입니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를 설정하고 보안 규칙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테스트 모드는 30일 이후에는 모든 데이터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규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테스트 모드는 공부를 한다던가 기능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플러터 앱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대시보드에서 플러터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파이어베이스 CLI 설치 및 플러터 SDK를 설치하고 이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은 플러터 프로젝트의 디렉토리에서 여기 나오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플러터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파이어베이스 옵션.dat 파일이 자동으로 플러터 프로젝트에 추가됩니다. 다음은 플러터 프로젝트와 파이어베이스가 통합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열고 pubsec.yaml 파일에서 위와 같이 앱에 필요한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파이어베이스 코어는 플러터 앱을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와 연결하고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어스는 이메일과 소셜 로그인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지원하며 파이어베이스 백엔드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인증을 처리합니다. 파이어베이스 메시징은 푸시 알림을 처리하는 패키지입니다. 쿠퍼티노 아이콘스는 iOS 스타일의 아이콘을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의존성까지 추가했다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앱이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에서 파이어베이스와 관련된 동작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ain.dat에서는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초기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퓨처 빌더를 사용하여 파이어베이스 초기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잘 연결됐다면 웰컴 스크린을 리턴합니다. 초기화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로딩 중임을 표시하는 Circular Progress Indicator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Registration Screen.dat 파일입니다. 먼저 Firebase Auth와 Firestore 인스턴스를 만들어 Authentication 기능과 Firestore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Create User with Email and Password를 호출하여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회원가입에 성공하면 내비게이터를 통해 바로 채팅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로그인 스크린.dat 파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이어베이스 어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sign in with email and password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자를 로그인 시킵니다. 로그인이 성공하면 내비게이터를 호출하여 채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chatscreen.dat 파일은 사용자가 로그인한 후에 접근할 수 있는 채팅 화면을 구현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이어스토어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자 인증 작업과 파이어스토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GetCurrentUserMethod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용자를 가져오면 로그드인 유저에 할당합니다. 텍스트 버튼의 온프레스드 콜백에서 파이어스토어의 메시지 컬렉션에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메시지 텍스트와 현재 사용자의 이메일, 타임스탬프를 필드를 가지도록 저장합니다. 스트림 빌더를 사용하여 파이어스토어의 메시지 컬렉션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메시지는 타임스탬프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가져옵니다. 다음 파이어스토어에서 가져온 메시지를 메시지 버블 위젯으로 변환하여 리스트로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즈및 값을 통해 메시지가 현재 사용자가 보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UI를 다르게 렌더링합니다. 이제 앱을 실행해서 콘솔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확인해 보면 새로운 사용자가 어센티케이션 섹션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를 확인해보면 사용자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샌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콘솔을 확인하면 새로운 메시지가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의 메시지 컬렉션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앱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해서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해서 채팅화면으로 이동했더니 이전엔 보낸 메시지가 다른 스타일로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노란색 배경, 다른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흰색 배경으로 표시됩니다. 이 강의에서 사용한 모든 소스코드는 제 아주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여 실시간 채팅 앱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메시지 전송, 그리고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채팅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파이어베이스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러터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